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잠깐 언급드린 네. 대로 철강주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뭐 철광석 가격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요. 실제 실적은 어떻게 봐야 할지 주요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건, 가격을 이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라는 부분 때문일 텐데, 철강 가격은 최근에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볼까요? 그 말씀하셨지만 일단 철광석 가격이 요즘에 진짜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철광석 가격은 다들 빠질 걸로 봤었거든요. 경기에 대한 우려들. 그것도 있지만 작년에 그 브라질 발레라는 세계 1위 철광석 업체에서 그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제 광산 댐이 붕괴가 되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이제 2019년에 제대로 못 됐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발레가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생산을 이제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초만 하더라도 철광석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다. 2019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올해 최고의 원자재가 바로 철광석이었습니다. 뭐 가격이 연초에 뭐한 100불 밑에 있던 게 지금 뭐한 160불, 70불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브라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생산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반기에 가격이 한번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3분기 들어서는 다시 이제 발레가 생산을 재개한다. 이제 다시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빠지는 듯 했는데 4분기에 발레가 가이던스를 또 낮췄습니다. 생산하는 생산 가이던스를 원래 이제 한 4억 톤 정도 생산을 하던 회사였는데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3억 1천만 톤 정도로 한 2천만 톤 정도 낮췄고 원래는 이제 내년이죠. 2021년에 거의 한 4억 톤 가까이 3억 톤 후반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 가이던스도 대략 한 6천만 톤 정도 낮춰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아직 이게 회복이 다안된 상태인 두 가지로 볼수 건가요?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허가나 이런 그런 것들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예전 같으면 해줄 허가도 한번더 체크해봐.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고가 한번 나니까 그냥 체크할 것도 몇번더 체크해보고 그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의외로 생산을 제대로 못했지만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철광석 회사들이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가격 하락을 가져올 필요가 없겠다. 이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또 있을 수 조절을 하는 있습니다. 거네요. 공급 사이드 쪽에서 이제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네요. 철광석은 메이저 업체 한 세네 개 정도가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훨씬 과점화된 시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철광석은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중국에서 이 투기적 세력들, 중국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금융시장에 관심이 워낙 많고 이 중국 상품 선물 시장에 투기적 세력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철광석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면 뭐그 어느 날을 막론하고 돈들을 몰리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냐 그렇죠. 없냐를 걱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철광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잠깐 이 가격들 동향을 살펴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약간 좀그 자주색 보라색으로 칠한 그래프 색깔이 그게 이제 중국 내수 열연 강판 가격입니다. 보시면
12월 들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가격 레벨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9년 내 최고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약간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미국 내수 여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008년 정도까지 지금 그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일 위에는 흐린 미국 내수. 예, 미국이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분홍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격 레벨이 그 1000불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올해 저점이 한 500불 정도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100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의 뭐 더블이 났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유통 가격, 항공 유통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오르긴 하고 있는데 뭐 한 2주 동안 뭐 거의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서 짙은 파란색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가격이 지금 좀 난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유통 가격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가격이 올라가면 내년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회사, 뭐 조선회사들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 그 계약 가격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포스코 주가도 뭐 11월, 12월 해가지고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똑같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이제 그 철강의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제품. 우리 이제 그 김조인 그 저기 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과연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철강 원재료가 되는 그 가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 가격이 전가함에 있어서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과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그 왼쪽에 있는 원재료 가격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가 그 파란색으로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 브라질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한번 레벨업이 됐고 그 다음에 발레가 가이던스를 또 낮추면서 가격이 두 번의 그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한 160불, 뭐 17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연초 레벨을 보시면 다 100불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 또 하나의 철강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오고 있는 호주산 석탄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일인데요. 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호주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호주를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명령을 10월 달에 내렸습니다. 중국은 철광석은 호주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철광석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몽골에서 좀 사올 수 있고 자국 내에서도 석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수입 금지 명령을 10월 달에 내렸고 그 이후에 석탄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호주산 그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두 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급등, 그 다음에 호주산 석탄 가격은 급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두 가지 원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중국 열연 강판 가격하고 스프레드를 한번 비교해 보는 차트입니다. 그 파란색이 열연 강판 가격이고 이제 회색이 재료비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가격을 뺀 이제 열연 마진.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10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가격이 빠지고 그다음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스프레드 레벨을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 2018년 상반기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대략 한 400불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 레벨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드는 우리나라 철강사 실적에 한 분기에서 두개 분기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 한 2분기까지 실적이 아마 엄청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 업황은 저희가 최근에 업황이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18년 상반기인데 거의 지금 그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에서는 상당히 좀 그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쪽은 이렇게 원자력 가격이 오르면 바로바로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좋을 때는 바로바로 전가가 되는데 또 수요가 안 좋을 때는요. 또 뭐 전가가 안 되죠. 그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네네. 2016년 초, 15년 말, 16년 초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때 보시면 스프레드가 뭐 한 150불 그러네요.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약간의 이제 일시적인 급락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사이클이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서 이제 쭉 그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 실적으로 보면 내년 2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려면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그 스프레드 개선을 위해서는 또는 이제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수요가 언제까지 좋아지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고 네. 제가 뭐 전망 자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기가 언제까지 좋아지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올해 1분기까지는 중국 경기 좋아지는 부분이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1분기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1분기까지는 제품 가격 내년 1분기죠. 네네네. 내년 1분기까지는 철강 제품 가격이나 스프레드가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2분기 이후는 성장률이 좀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조정이 이제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적 조정인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 어떤 그 강도를 계속 봐야 됩니다. 경기 부양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단기 반등 단기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중국이 부양을 하고 있냐 안 하냐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네, 그렇죠. 네. 푸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 좀 그 이것도 저 그 뭡니까 네. 스팟 가격이 있고 장기 가격이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눠지나요? 어떤 거예요? 철강 가격이 아니지? 예, 네, 그렇죠. 네. 네,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계약으로 계약 베이스 주문 얼마 되는 주문 베이스인데. 그 보통 이제 국내 수요가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하고 반기. 분기 반기. 예, 분기가 대부분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도 369 이렇게 나가네요. 예, 제가 그 스프레드에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후행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품 가격이 이제 분기나 반기 단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반영해서 다음 분기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지금 가격을 인상을 막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거의 10만 원 정도 지금 인상을 하려고. 그게 몇 프로 정도? 예, 지금 뭐 평균 가격이 대략 한 70만 원 중반 정도니까 10만 원씩 올리면 아주 많이 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마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상당히 좀 그 기대치를 좀 높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4분기만 하더라도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실적이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4분기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뭐 한 4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원화 표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실적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는데 워낙 뭐 최근에 제품 가격이 좋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그거보다 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래 네. 저희가 4분기 영업이익 한 7천억 정도로 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8천억대 후반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많이 올리셨네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아마 실적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포스코 분기 실적은 뭐 주가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적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4분기가 실적이 좀 잘 나오면 뭐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죠. 지금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원래 그 제가 내년에 포스코 영업이익 전망치를 뭐 3조 원대 후반 네. 3조 9천억 정도 봤었거든요. 내년 연간으로 예 네. 연간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 중반대로 지금 올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2.4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컨센서스를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 아직 네. 컨센서스가 4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 4분기 이제 프리뷰가 연초에 이제 시작될 텐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어닝스 리비전이 시작이 되면 컨센서스 실적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는 사실 연말 자료도 쓰신다고 네. 보고서들을 이제 저기 그 수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리비전이 안 된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뭐 포스코 바닥이 아마 한 16만 원, 10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포스코 예. 3월 저점 13만 3천 원. 아 13만 3천 원. 그러니까 지금 뭐 20만 원대 후반이니까 두 배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그 아직은 그 업황 대비 조금 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최근 시황이 2018년 상반기 정도 레벨까지는 지금 뭐 그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8년 상반기면은 미중 간의 저기 그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네. 직전이죠. 좋은데. 네. 그때 이제 포스코 주가가 한 4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PBR 밴드를 한번 보시면 포스코 주가가 이제 16년 초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2018년 그 초까지 이제 쭉 올라왔었거든요. PBR 밴드 레벨로 보면은 PBR 0.3배대 중반에서 고점은 이제 0.8배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40만 원 0.8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레벨을 보면 물론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많이 회복은 했는데 아직은 레벨이 뭐 0.5배 수준이니까 네. 2018년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업황 레벨과 주가의 레벨을 비교해봤을 때는 업황 좋아지는 속도를 주가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네, 그렇게 약간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뭐 결국 또 기회가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1분기까지는. 네, 뭐. 근데 전체적으로 저기 그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철강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네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낮고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ROE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ROE. 네, ROE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뭐 철강 산업이 워낙 이제 성숙된 산업이고 네. 성장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그 어떤 이익은 나지만 그 얘기는 돌려놓고 얘기하면 ROE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BR 밸류에이션도 레벨이 이제 좀 낮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그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시클릭할 산업도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보시면 네. 그 충분히 그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드릴만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13만 원대에서 저기 27만 원까지 저 그 네. 그 연중에 올라오면은 네. 이제 대죠 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한번 추세를 잡으면 뭐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화학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막 주가 변동이 너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어떤 뭐 급격한 성장주 대비해서 업사이드는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적립식을 해도 네. 한 10년 정도 시간을 보고 네. 네. 정수사를 하셔도 네. 충분히 가능한 네. 네. 보셨습니까? 아, 예. 눈빛이 네. 그렇지만 또 네. 포스코가 이게 또 안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또 주가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맞아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2018년 초에 40만 원이었는데 올해 초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계속 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 샀으면 뭐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코스트 에버리지를 하자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려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부도날 염려 없고. 그렇죠. 네. 중간에 배당 나오고. 아 배당은 뭐 아주 네. 큰 매력이죠. 네. 네. 그리고 뭐 저기 그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네. 뭐 저기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이나 네네네. 가스공사나. 네. 아니면 저기 그 포스코나 이런 거는 아이들 저기 그 용돈 줄 때 네. 저기 그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 해줘도 네. 무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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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 고생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죠. 네네. 뭐 그 이제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도 이익 전망을 상향하셨고 기존 이제 갖고 계시던 전망치 대비해서도 상향을 하셨는데 그 네. 내년도 실적 전망치 상향된 부분은 일단 3분기까지 반영되는 실적의 그 호황 국면을 네. 반영해 놓은 것이고 4분기 이후에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부양책의 규모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아, 지금 일단 이미 그 12월 달에 가격들이 네. 많이 올라간 네.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거의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스코의 그 주가는 실적보다는 철강 가격이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철강 가격이 후행적으로 그냥 당연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아, 뭐 포스코 주가 그럼 상반기까지 좋겠네 이게 아니고 철강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 게 네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 이야기하신 거고 네, 그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경기고 그렇죠. 네. 네. 중국 경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또 저기 중국 유동성이고. 네, 제가 항상 그 보여드리는 지표지만 중국 유동성 중에서도 그 M1 지표, M1이 이제 네. 중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찍는지, 예, 네, 그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한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통화 M1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계속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끝나면. 어떤 그 부양의 속도가 이제 끝나면 그게 시차를 두고 중국 경기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성장률 둔화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 그때 되면 철강 가격은 또 같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사이클, 그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하면서 철강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적은 뭐 어쨌든 후행해서 반영이 되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주가는 이제 중국의 통화량 네네. 지표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 실적 전망 네. 상향하시면서 어쨌든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올라가면 ROE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가의 레벨, PBR 타겟 이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2018년에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5.5조였거든요. 네. 2018년에 지금 제가 지금 전망하는 부분이 올해 내년도가 이제
4.5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제 뭐 조금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저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리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 4.5조 정도 이제 전망치를 올렸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떤 포스코의 주가의 높낮이도 기대할 수 있는 높이가 뭐 0.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0.7배, 뭐 로우 레벨이나 0.6배, 고 레벨까지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시하신 가격대가 36만 원. 네, 맞습니다. PBR 밴드 한 0.65배 정도.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보액이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 업 할 수 있는. 네네. 지금 가격에서. 네. 그렇군요. 우리가 네. 이제 사실 포스코만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포스코 말고 네.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던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네. 네. 그런 데 대한 비유는 어때요? 일단 고려아연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에 가장 민감한 금속은 그 금은 가격이다. 네. 아. 네. 고려아연은 아연 가격보다는 금은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금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금 가격이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경기 부양 뭐 사인하고 뭐. 이제 하면서 그 다시 이제 경기 부양을 재개한다라는 기대가 또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금 가격은 달러와의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2,000불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 네. 계속 지금 뭐 1,800불, 1,900불 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는 뭐 물가가 급하게 많이 올라가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금은 가격 베팅은 지금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죠. 그전에는 뭐 그 재련 수수료 가지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재련 수수료도 지금 사실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국 경기와 같이 가는 철강이나 비철금속, 구리 뭐 이런 거와 주가가 연동이 되는 뭐 풍산, LS 뭐 이런 회사들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도 용광로는 꺼지지 않고 펄 타올랐으면 좋겠네요. 아, 뭐 내년 뭐 초까지는 네. 한 번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빠지시더라도 네.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뭐, 예. 저도 나와야죠. 네, 네, 오늘 이종영 팀장님 모시고 철강주 포스코 가지고 이제 실적도 네. 좀 보고 네. 했습니다만 업황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